안녕하세요. 향기 나는 방송의 최미경입니다. 요즘 논문을 좀 보고 있는 중인데 재밌는 논문들이 많더라고요. 자, 오늘 소개할 논문이 있는데요. 라벤더에 관련된 논문이에요. 우리가 라벤더 하면은 땅에 보랏빛 물결이 쫙 있는 라벤더를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땅에 좋은 땅과 어떤 기후 조건에서 재배된 라벤더가 효과가 제일 좋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논문을 통해서 그 생각을 조금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연구실에서 라벤더를 키워서 그 키워진 라벤더로 에센셜 오일 추출을 해서 실험을 한 결과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저이 논문을 보면 좀 아이러니컬하기도 하고,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좀 꼼꼼하게 보게 됐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논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라벤더를 땅에서 재배된 라벤더, 실험실에서 키운 라벤더에서 향기를 추출해서 실험한 결과를 오늘 논문을 통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논문 제목을 소개하겠습니다. 극소 번식 라벤더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이 HXF 세포에 미치는 영향과 천연 보호 방어 소재로서 화장품 유화에 적용입니다. 작가는 앤드리즈와 커파입니다. 이 실험을 한 것을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섬유화 세포의 전화교질의 합성능을 실험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화장품 유화를 했을 때 유화액에서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유화액의 안정성 평가를 했습니다. 뭐 색이 변했는지 아니면 유화액의 변화가 있는지를 실험한 결과들입니다. 또한 가지의 실험은 미생물 평가예요. 화장품을 유화했을 때 미생물이 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네 가지 실험한 결과인데 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 라벤더는 잉글리쉬 라벤더가 우리가 에센셜 오일로 추출하는 순종입니다. 근데 지금 잉글리쉬 라벤더의 종류가 전 세계에 한 120여 종이 된다고 해요. 품종을 계속 개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라벤더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계속 등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잉글리쉬 라벤더죠. 그러니까 라벤둘라 잉글리쉬가 학명이고요. 이 잉글리쉬 라벤더를 가지고 여러 품종들이 개발이 돼서 보면 꽃 색깔이 보통 우리는 보라색이 나야 라벤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라색뿐만 아니라 아이보리 색상도 나고 약간 연한 핑크색도 나는 라벤더가 있어요. 이 품종에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품종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수명은 한 20년 정도 돼요. 근데 라벤더를 한번 심으면 그 다음에 또 올라오고 또 올라와서 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라벤더가 죽지 않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단연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라벤더 하면은 한번 올라와서 잘라서 추출하고 나면은 라벤더가 안 올라오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 해 봄에 다시 싹이 올라와서 꽃을 피어요. 그래서 20년 정도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벤더 꽃잎은 보랏빛, 그다음에 뭐 연핑크, 아이보리 색상 여러 가지 색깔을 갖고 있지만 이파리의 특징이 있어요. 잉글리쉬 라벤둘라의 특징이 뭐냐면 끝이 뾰족뾰족해요. 그래서 끝이 뾰족하냐, 끝이 아니면 좀 퍼졌냐, 둥그냐에 따라서 조금 이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꽃잎이 아니라 라벤더 잎의 끝이 뾰족뾰족하게 생긴 것을 라벤둘라 잉글리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출되는데 일단 그 대표적인 구성 성분들을 보면 잉글리쉬 라벤더와 스파이크, 그다음에 라벤딘 세 가지를 분석을 해보면 구성 성분을 조금 비교 분석을 해보면요. 대표적으로 라벤더에 들어있는 구성 성분들이 뭐냐면 리날릴이 한 잉글리쉬 라벤더가 한 30에서 60% 정도 들어있어요. 평균 35% 정도 이 리날릴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잉글리쉬 라벤듈라라고 해요. 근데 스파이크는 한 5%에서 15% 정도 들어있고요. 평균 5.5% 들어있습니다. 라벤디는 우리가 라벤딘 하면 가격이 좀 저렴하죠. 섞음질된 라벤더들 보면 이 라벤딘과 굉장히 많이 섞어서 혼합돼서 판매되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오히려 라벤더보다 향기가 더 좋아요. 이 라벤딘은 2에서 한 35% 함유량을 가지고 있고 평균 23% 날릴 성분이 있어야 라벤딘이라고 합니다. 효능을 보면은 피부 진정작용과 항염작용이 굉장히 뛰어난 성분들입니다. 또 구성성분에서 대표적인 예가 린알룰 성분들입니다. 이 린알룰 성분이 함유량이 보통 잉글리쉬 라벤더는 5에서 50% 정도 들어있는데 평균 30% 정도는 들어있어야 라벤더다, 잉글리쉬 라벤더다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스파이크는 10에서 한 55%까지 들어있고요. 43% 평균 들어있습니다. 라벤딘은 25에서 40% 정도, 평균 38% 리날룰 성분이 들어있는데 효능은 피부 세균 살균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피부 면역을 또 상승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리날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비린 향기가 많이 나요. 특히 라벤더 향을 맡은 비린내가 많이 나죠. 이 비린 향이 대부분 이 리날룰 성분이 들어있을 경우에 비린 향이 많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어요. 자외선이 햇빛이 강하지 않고 비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올 때였어요.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꽃이 많이 안 피어요. 그러다 보니까 꽃의 함유량이 적고 잎의 함유량이 많다 보니까 향기가 꽃 향기가 많이 나지 않고 너무 비린 향기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이 걸렸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꽃이 많이 피지 않고 잎에서 많은 양이 추출되다 보니까 이 리날룰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꽃향보다 비린 향기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꼭 들어있는 구성성분이 바로 캠퍼 성분입니다. 잉글리쉬에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한 1% 정도 들어있기도 합니다. 보통 한 0.2% 캠퍼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캠퍼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스파이크는 한 10에서 60% 좀 많이 들어있죠. 평균 한 15% 정도 들어있기를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라벤딘은 1에서 14% 들어있고요. 한 평균 4% 정도 들어있는데 효능은 상처 치료 효과도 있지만 진통작용이 뛰어납니다. 캠퍼 성분들의 특징이 피부 진통작용이 뛰어나요. 적을수록 피부 자극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라벤더를 원액을 쓰는 경우에는 스파이크나 라벤딘을 쓰지 않아요. 특히 스파이크나 라벤딘을 섞음질되어 있는 라벤더를 쓰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라벤더를 사용할 때는 화상이나 피부 염증을 치료할 때 가장 많이 쓰거든요. 피부 진정 효과가 있어야 되는 이 라벤더가 캠퍼 성분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잉글리쉬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0.2% 이하 들어있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예 들어있지 않거나 아니면 0.2% 이하에 들어있는 캠퍼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죠. 네 번째 대표적인 구성 성분입니다. 시네올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사실 이 시네올 성분들이 호흡기 질환에 많이 적용하기도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양이 많으면 피부에 자극이 심해요. 그래서 피부에 자극이 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시네올 성분이 좀 적은 라벤더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평균 잉글리쉬 라벤더는 0.5% 이하 시네올 성분이 들어있는 라벤더를 우리가 선택을 하고요. 스파이크는 25에서 35% 들어있어요. 평균 한 25%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 라벤딘은 5에서 25% 들어있으니까 한 15% 정도 이 시네올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부 진정 효과는 떨어지겠죠. 양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에 적용을 많이 하고요. 양이 적을수록 피부에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실험을 하게 된 이 라벤더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아까 초반에 설명했던 것처럼 땅에서 재배된 라벤더, 보라색 꽃이 피어있는 잉글리쉬 라벤듈라 이 품종에서 에쉬온슈를 추출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실내에서 재배한 잉글리시 라벤둘라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향기를 뽑아서 이제 추출한 걸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땅에서 재배한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인비보로 우리가 보고요. 인비트로는 미세증식 라벤더 에센셜 오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쪽에 있는 라벤더는 이렇게 보라색 꽃이 펴져 있는 땅에서 재배한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고 아래쪽에 있는 라벤더는 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실에서 영양소를 줘가지고 키워준 라벤더 꽃이 피지 않는 줄기와 잎만 있는 라벤더에서 향기를 추출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를 보면 전화교질의 질량적 분석인데요. 전화교질 질량적 분석은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섬유화세포 아시죠? 섬유화세포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알파체인에서 알파체인 하면은 이제 꼬여지기 전에 알파체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체인들이에요. 얘가 비타민 C를 만나잖아요. 비타민 C를 만나게 되면 이게 꼬여져요. 꼬여지게 하는, 그러니까 이 꼬여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프로콜라겐이라고 해요. 프로콜라겐으로 꼬여지는데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비타민C예요. 비타민C를 가지고 대조군을 하겠지만 그거 이외에 이 라벤더를 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어떻게 얘를 꼬느냐,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암 효과가 뛰어난 것이 비타민C예요. 이제 항암효과 세포를 재생하고 이 상한 세포, 다친 세포가 환원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비타민C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C를 복용을 많이 하거나 비타민C가 들어있는 야채나 과일을 많이 복용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 세포를 재생시켜주고 다시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섬유화 세포 안에 있는 이 알파체인을 꼬게 하는 그 영향을 끼치는 성분이 비타민C라는 거죠. 이거 대신에 라벤더 를 쓰는 거예요. 인비보와 인비트로 라벤더를 한번 써보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잘 꼬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잘 프로콜라겐을 만들어내느냐를 실험하게 된 겁니다. 자, 실험한 결과를 보니까 대조군과 그 다음에 비타민C와 라벤더 두 가지, 인비보와 인비트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처음에 실험한 것은 0.01%, 그 다음에 0.001%, 0.0001%를 가지고 이제 실험한 결과인데, 대조군과 굉장히 비슷한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타민C하고는 조금 따라가기 어렵겠죠. 비타민C가 6108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대조군은 3396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인비보가 땅에서 재배된 라벤더고 인비트로는 실험실에서 재배된 꽃이 피지 않는 라벤더예요. 근데 인비보가 0.01%에서 대종군보다 조금 더 높은 숫자가 나왔어요. 3564 정도가 나왔고요. 인비트로는 3901이 나왔어요. 오히려 인비보보다 조금 높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재배된 라벤더보다 0.01%에서는 조금 수치가 높은 거죠. 0.001%에서는 인비보가 2964라고 하면 인비트로는요 3539예요. 그리고 0.0001%에서도 인비트로가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땅에서 재배하지 않고 그럼 하우스에서 재배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지만 이따 결론은 마지막에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장품 유화를 해봤어요. 일단 방부제를 넣지 않고 유화를 해보고요. 방부제 대신에 인비보와 인비트로를 방부제 대신에 넣는데 방부제를 처리하지 않는 곳은 일단은 여러 가지 방부 처리가 안 된 곳은 변색이 됐어요. 그리고 인비보와 인비트로는 에센셜 오일을 방부제 대신에 넣었을 때는
변화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전혀. 어느 정도로 했냐면 3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방부제를 처리하지 않는 것과 그다음에 인비보와 인비트로를 동일하게 45도씨에서 빛을 쪼였어요. 24시간 동안 빛을 쪼였는데 이 방부제를 처리하지 않는 곳은 변화가 생겼고요. 인비보와 인비트로에서는 변화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자, 또 실험한 결과를 보면 미생물 평가를 해봤어요. 화장품 유아에게 미생물 평가를 해봤는데 유아된 화장품을 상온에서 3개월 동안 보관을 했어요. 미생물학적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상온 보통 22도씨와 37도씨의 인큐베이터에서 36시간 동안 보관을 해봤어요. 자, 이 두 가지를 해봤을 때 방부제를 처리하지 않는 곳이에요. 무방부제에서는 미생물이 많이 발견이 됐고요. 인비보와 인비트로에서는 전혀 미생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실험 결과가 나온 걸 보고 제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 논문에서 나타난 이 결론은 이 전화교질 타입안을 생산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세포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말 라벤더는 우리가 화상을 입었을 때 원액을 바르게 되면 흉터 하나 없이 제거를 하고 염증이 있을 때 쓰게 되면 그 염증 세포를 빠른 속도로 회복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이것은 실험을 하지 않아도 이미 이제 아로마 테라피 전문가들이나 역사적으로 오랜 역사 동안 이미 이제 많은 경험들이 있고 또 다양한 선행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독특한 것은 화장품 유아에게 무방부제와 함께 비교를 했을 때 방부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변색이 3개월 동안 변색이 되지 않는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맞다고 봐요.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가지의 대표적인 구성성분을 만들기 위해서 실내에서 얼마든지 어떤 영양제들을 투입을 해서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외선과 땅에서 제공해주는 많은 영양들은 이 라벤더 안에 있는 구성성분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하고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대표적인 구성성분을 맞추려면 얼마든지 온실 속에서 라벤더를 재배해서 에센셜 오일로 추출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쩌면 평균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땅은 또 자외선은요 매년 좀 들쑥날쑥해요. 구성성분들이 매년 달라져요. 그래서 딱 평균치,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쩌면 온실에서 생산된 이 라벤더는 딱 정해진 구성성분들을 매년 똑같이 생산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연이 주는 선물은 조금 어렵겠죠. 실내에서 생산하는 거는. 그래서 앞으로 땅이 많이 오염이 되고 유기농으로 재배할 수 없을 때는 실내에서 온실 속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이 많은 야채들을 지금 현재 실내에서 재배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야채를 키우는 생산 공장이 가동되는 것처럼 대부분 영양제를 투입해서 물로 깨끗하게 야채들이 생산되는데 이게 다 유기농 야채로 백화점에 나가서 비싼 가격에 팔리잖아요. 하지만 땅이 주는 그 풍부한 구성성분들은 조금 부족하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강인한 라벤더를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논문 설명해 드렸고 다음 전에 또 새로운 논문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실 거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